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부재를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교님, 거룩한 어머니인 교회는 여기 있는 이 부재를 사제로 서품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 부재가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 형제들과 관계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부재가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이 부재를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제로 뽑힌 부재는 주교님과 수도 형제들과 교우들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 후 사제로 뽑힌 부재는 주교님의 두 손 안에 자기 두 손을 합장하여 놓고 교구 주교님과 수도 공동체 장성에 대한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다. 사랑하는 이 힐라리오 부재님, 그대는 사제로 서품되기 전에 수도 형제들과 백성들 앞에서 직무를 수락하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대는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제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복음을 선포하며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그리스도교 백성을 성화하고자 성찬의 희생제사와 고해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게 또 열심히 거행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따라 그대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언제나 하느님의 자비를 간청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욱 깊이 결합하여 그대도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의 교구장 주교와 장상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인 호칭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기도에 앞서 주교님께서는 교우들에게 천상의 모든 성인과 더불어 이 뽑힌 이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요청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제직에 올리고자 뽑으신 이 종에게 천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예식서 7쪽에 나오는 성인 호칭 기도를 성가대의 선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Thank you.
주 하느님,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이 종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사제직의 은총과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자비를 바라며 축성할 이 부제를 봉헌하오니 너그러우신 은혜를 길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지금부터 사제 서품식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인 안수와 서품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에 따라 주교님은 안수와 서품 기도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선발된 이는 하느님의 성령을 받고 사제의 품위를 얻습니다. 먼저 주교님께서 안수하시고 이 미사에 참석한 모든 사제들께서 안수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 만물이 자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 일찍이 구약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어 백성을 다스리고 성화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여러 직위의 보조자를 뽑으시어 신비로이 성직 체계를 마련하셨나이다. 사막에서는 모세의 뜻을 70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시어
사제 법규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성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요 사절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당신 사명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정해주시어 온 세상에 구원을 전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사도들로부터 이어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종을 협력자로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하느님의 이 종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고 이 종의 마음속에 거룩함의 성령을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 이 종이 하느님께서 맡기시는 사제의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 종을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 종을 주교와 함께 천상신비의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새로 태어나고 주님의 제재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 주님, 이 종을 주교와 결합시켜 주시어 자신에게 맡겨진 백성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들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제 새 사제가 사제의 품위를 드러내는 제의를 입습니다. 또한 주교님께서는 새 사제의 손을 크리스마 성유로 도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교님께서는 새 사제에게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성작을 수여하시어 새 사제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께 거룩한 백성의 제물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이 예식이 이어지는 동안 예식서 10쪽의 노래를 성가대의 선창으로 부르겠습니다. 성부에게서 성령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으로 권능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지켜주시어 그대가 그리스도교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이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거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 새 사제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이어서 새 사제가 사제단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평화의 인사를 하는 동안 예식서 11쪽에 나오는 성가를 부르겠습니다. 이로써 사대 서품식이 끝났습니다. 잠시 후 부제가 주님의 식탁인 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 부제를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모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